여러분 국회의원 2020 챔피언을 전부 제안드립니다. 자, 우리 축구 톡톡을 사랑해주시는 전북현대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P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리그의 마지막 경기까지 왔습니다. K리그 최초로 4연패와 그리고 8번째 우승의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정말 오늘 그만큼 떨리고요. 그리고 기대가 되는 경기인데 작년에도 사실 비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게 사실 우리 전북현대 우승의 징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가장 슬픈 날입니다. 저와 함께 12년 동안 우리 전주성에서 제가 소개를 했던 우리 라이온킹 이동국 선수가 은퇴를 하는 날인데요. 자, 사실 오늘 경기장에 1,500명밖에 들어오지 못하세요. 그래서 경기장에 오지 못하는 많은 팬분들을 위해서 저희 축구톡톡이 K리그 4연패와 8번째 우승, 그리고 이동국 선수의 은퇴식까지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축구톡톡 이곳 전주성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이동국 선수 마지막 경기고 또 우승이 걸린 경기라 우승컵 드는 거 보려고 왔으니까 우승했으면 좋겠고,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 슬픈 날이기도 해가지고 이동국 선수님 응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고생한 만큼 오늘 즐겁게 축구 팬들한테 기억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북 8번째 우승을 위해서 부산에서 달려왔거든요. 어우장, 어차피 우승은 전북! 8번째 우승 화이팅! 이동국 화이팅! 4연패 우승을 위해서 화이팅! 화이팅! 전북현대 화이팅! 화이팅! 전반 20분 되면 2분간 기립박수로 이동국 선수 번호잖아요. 20분 기립박수 진행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꼭 참고하시고. 사장님 여러분, 모두가 함께 그나마 그들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K리그 최초 4연패와 8번째 우승연패 승리의 전사 천국차라 우리의 녹색 전사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챔피언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가장 긴장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K리그 4연패는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고, 오늘 우승하면 또 K리그도 아무도 없는 기록, 8번째 우승을 또 기록하기 때문에 엄청 긴장되시는 것 같아요. 마스크도 거꾸로 켜요. 아, 진짜? 좋아! 좋아!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오늘 결승골은 동국영이 넣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2분간 기립박수로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국이 형하고 12년을 함께 있었는데, 악플도 많이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옆에서 한 12년 동안 지켜봐 오면 사실 좀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저도 감정이입이 이렇게 될까봐. 근데 이제 오늘 은퇴식을 하는데 걱정이에요. 이제 울까봐 걱정입니다. 전주성의 충실 원샷 원킬 수 역시 우리 전북현대는요, 관중이 들어오면 우리 닭공 DNA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동국이 형의 뒤를 이을 계보,
조규성입니다. 여기 뒤에 보이시죠? 네, 우리 여덟 번째 만나는 전북현대 챔피언, 네, 보드입니다. 예, 네, 뭐,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레고, 아, 기분이 아주 좋아요. 예. 네. 자, 저기에 보이는 트로피, 저거 진품이에요. 예. 네. K리그 최초 4연패, 여덟 번째 우승, 하나원큐 K리그 2020 챔피언을 전북! 정말 여덟 번째 우승을 하면서 제가 다 있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요. 이제 다시 한번 또 세리머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원큐 K리그 2020 챔피언을 전북 현대입니다. 라이언킹 이동국 선수의 은퇴식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어서 이동국 선수 은퇴에 대한 기념패를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이동국 선수의 은퇴식을 제가 언제나 농담처럼 제가 형님은 고이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오늘이 그날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 정말 개인적으로 눈물이 앞을 가리고요. 자, 하지만 이동국 선수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이들, 딸들, 그리고 대박이와 자,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형수님께서 자, 이 자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여기 이 구름 날씨에도 정말 많이 찾아와 주신 팬 여러분들, 오늘 오지는 못했지만 같이 TV로 보고 있는 팬 여러분들, 그동안 전북 현대에서 뛰었던 그런 순간들이 항상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화려한 은퇴식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상에 들어오면서부터 20번이라는 그런 유니폼을 보여서 계속 울컥하고 더 이상 이 이동국이라는 20번을 볼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감격스럽고 앞으로 저는 없지만 저희 선수들 뒤에서 항상 응원해주시고 힘을 넣어주시는
그런 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20번 번호가 너무 많이 보여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너무 행복하고 네. 좋지만 좀 씁쓸한 것 같습니다. 하나의 레전드가 또 떠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복하게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축구톡톡 응원 많이 해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렵게 경기를 준비를 잘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동국이 형 은퇴하는데 끝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진수 없는데 어때요? 왕 따라서 혼자 다녀요. 아우그리 너무너무 행복해 됩니다. 감독님께서 네, 땡큐. 또 리그 이렇게 좋은 결과로 또 4연패로 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또 우리 팬들이 많은 응원 덕분에 저희들도 이렇게 좋은 성적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승의 주역 우리 손준호 선수. 아 지금 그리워 전북 가서 지금 몇 번째 우승? 세 번째. 저의 축구에서 전성기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뭐 다들 좋게 봐주시고 우승하면은 좀 기대해 보려고 했는데 네. 우승을 해가지고 올해 등남했잖아요. 예. 네. 등남해가지고 아들이 복동이네. 뭐 첫째 낳았을 때도 그랬는데요. 또 아기들이 저한테 아이가 생길 때마다 아이가 나올 때마다 그러면은 우승을 하나? 선수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반장님, 예 오늘 우승했습니다. 자 반장님 한마디 해주세요. 아 모든 선수들 고맙고요. 네. 항상 저는 안전운전하겠습니다. 화이팅! 행복한 날이네요. 좋은 밤 되세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홍정우 선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용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해주셨고 팬 여러분 사랑합니다. 팬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자 우리 부주장 최철순. 파이팅 감사합니다. 아 좋아. 오늘 선수들이 얼굴이 표정이 좋아요. 우리 구자룡 선수 한 마디 해주세요. 아직 하나 더 남았습니다. 아 멋있다. 아직 하나 더 남았다. KBK 김보경. 우리의 KBK입니다. 네. 우리의 경쟁자. 예. 경쟁자인가요? 예, 경쟁자지. 아, 왜 저... 우리 좀 구독자 좀 넘겨주라니까. 아 저는 항상 지금 촬영 가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안 와가지고. 아 자기가 연락을 해야지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제가 좀 연락... 아 그러면 제가 연락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연락 온답니다. KBK 네, 콜라보로 저희 언제 한번 하도록. 그래서 뭐 우승도 했으니까. 예? 우승 기념 콜라보. 아,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구스타입니다. 챔피언. 아 근데 왜 동국이 형 은퇴하는데 형이 울어요? 자 이렇게 우리 전북현대가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자 K리그 최초로 4연패 그리고 8번째 우승을 만들었는데요. 자 우리 전북현대는 네 앞으로 계속 쭉 이어갑니다. 자 이제 또 일주일 후에 있을 FA컵 결승 2차전 우리 팬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우리 녹색 전사들에게 많은 힘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렐레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오오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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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렐레